경험이 곧 매뉴얼이라는 말씀이신데 긴 장대로 불길을 다스리는 폼이 흡사한 노젓는 타공 같기도 하고 워워워워워 성난 황소 다스리는 투사 같기도 하네 그랴. 너무 서두르면 설립고 그렇다고 마냥 늘어지게 두면 재가 되고 마는 게 숯 굽는 일. 해서 다 익은 숯을 꺼내는데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단다. 숯이 가스가 다 된 것만 꺼내는 거거든요. 가스가 되었다면 어떻게 가스가 되는 거죠? 물 색깔을 보면 알아요. 저 안쪽에는 좀 검고, 네. 바깥쪽으로는 좀 밝은 색이 나죠. 불 색깔은 다 시뻘건 줄로만 알았던 관찰 카메라. 자세히 관찰해 보면 불꽃의 색 차이를 알랑가 모를랑가? 이글이글 잘도 탄다만 도통 모르겠다. 나중에 물어보면 불 색깔을 봐야 돼요. 어떤 색이 있던지. 밝은 색, 은색. 은색? 은색이 나야 돼요. 반짝반짝 은색이 나야 돼요. 저 빨간색이 있어서 은색이 보이는데. 네. 명품 참숯 완성의 조건 하나. 파란 불꽃이 은빛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을 놓치지 마라. 6번 카메라. 그래서 눈 빠지게 지켜보았다.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거의 사라지는 것 같아요. 많이 멀었어요? 조금 더 있을 거예요. 조금 더 있어야 돼요? 있어보라니 있어볼 수밖에. 조금만 있으면 된다더니 아저씨. 불꽃 감상 모두 너무 오래 유지하신다 싶은 순간 무거운 몸 일으키신다. 드디어 빼려나? 했더니 아니다, 물 마신다. 기다리다 지친 관찰 카메라. 송신증이 날 때쯤 긴 부직갱이를 가만으로 쓱 밀어넣는 아저씨. 마침내 불덩어리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척 봐도 하루 이틀 해온 솜씨는 아닌 듯 장인의 포스 솔솔 풍긴다. 불꽃 열기가 카메라도 녹일 기세니 안전장비는 필수란다.